주시도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까지 읽을까요? 1장 1절, 2절.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면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오전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살짝 이렇게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1강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오늘 전도학 시간에는요, 약간 이렇게 흐름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를 잠깐 요약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1, 2, 3강 3강이 있는데 그걸 뭐 계속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좀 맛이라도 봐야 되니까 잠깐 1강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 대신에 최소한 우리 모든 렘넌트 파트에서는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메시지를 꼭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뭐 직접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달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될 거니까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너무 이 메시지가 이제 애들 대상이 어리면 교사들이 먼저 봐서 소화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리더에게 관한 메시지가 여러분 어제 LA에서 WRC 메시지와 함께 모여서 보는 그것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렘넌트 대회에 2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메시지를 디테일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렘넌트 대회 메시지는 굉장히 짧아요. 물론 짧게 한다고 하시고 40분씩 하셨는데 짧아요. 그래서 실제 렘넌트 그 중요한 메시지는 리더 수련회 때 다 나와요. 리더라고 해도요 여러분 2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게 하나님 후대 운동이 얼마나 큰 응답을 받고 있는지 2천 명이 모여 있는데 숨죽으시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율동하는 거 따라하는 거 보니까 무슨 공산당 같더라고. 2천 명이 다 똑같은 팔동작을 하는데 안 하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왜 안 하냐? 난 못 쫓아가겠어. 요즘 율동을요. 나는 못 따라가겠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2천 명이 그걸 따라하는데. 걔네들이 다 그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고 대학생들이에요. 특별히 청소년 파티에서는 리더 수련의 메시지 꼭 함께 나누고 이거를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자, 1강 메시지입니다. 속지 말고 복음의 깊은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것을 보라. 근데 먼저 이거부터 봐야겠죠. 서론적으로. 세상의 깊은 것.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사시다가 살다가 미국에 여행 와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미국이 좋아 보였어요. 그냥 막. 아직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미국 살면 다 푸른 잔디밭에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 그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여기 269 사우스 라파엘 여기 바로 여기에요. 269 사우스 라파엘 여기 하얀색 페인트 칠해 있는 그 아파트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와서 저희 집에 미션홈에서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이렇게 저희 사는 집을 보더니 이게 무슨 집이냐 뭐 이런 말을 내 앞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살짝 얘기해줬죠. 한 달에 렌트비가 얼마인지 살짝 얘기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미국 안 오더라고요. 잠깐 와서 방문하고 뭐 어디 뭐 관광지 가보고 쇼핑몰 가서 쇼핑하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막상 와서 살아보면 그 달라요. 반대로 요즘에 또 한국에 가서 보면은요 막 편리한 배달 문화에 대중교통에 빠른 인터넷 얼마나 보기 좋아 보여. 여기서 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들여다 보면 지금 청년 실업률에다가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고 하죠. 계속 경제 어렵다고 하죠. 이게 거의 뭐 사람 살 때가 못 돼요. 날씨는 뜨겁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불신자 세계를 휙 보면은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딱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교회 와 있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고 불신자들은 멋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에 속지 말고 세상을 휙 보지 말고 세상에 깊은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강대국의 거짓 성공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요. 강대국의, 예를 들면 강대국의 거짓 성공, 이것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성공한 저 사람들, 그러나 거짓 성공이에요. 그 가운데는 행복이 없고 불안에 떨고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이것을 깊게 보라는 것이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일곱 재앙 속의 이스라엘. 일곱 재앙의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 재앙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침략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불신자이고 신자 얘기입니다. 언약 놓친 신자, 복음 잃어버린 신자, 복음 잃어버린 교회가 당하는 모습. 깊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있는 깊은 문제들. 아침 일부 예배 메시지에서 여기 통행가에 와 있는 알류, 그것이 이제 한국의 덕평에 있는 시설처럼 매주 집회하고 합숙훈련들을 하고 뭐 이런 시설이 되기를 이제 류목사님 원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좀 LA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공항하고 멀고 뭐 대중교통이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의견을 이렇게 뭐 내면 대화가 안 돼요. 류목사님은 절대 제자는 섬에다 갖다 놔도 오고 뭐 이런 주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덕평은 인천하고 가깝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영도까지 다 찾아온다, 뭐 이런, 진짜 올 사람은 다 온다, 이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깊은 것, 그러니까 서론적입니다. 세상을 껍데기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문제를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뉴에이지는 맨날 모인다. 이거예요. 뉴에이지는 맨날 모인다. 이번에 그 RCA 진행 준비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땡스기빙 모이는 것도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류목사님 계속 얘기를 받아주시다가 딱 하는 말이 뉴에이지는 맨날 모인다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RCA를 굳이 땡스기빙에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모든 호텔이나 뭐 이런 시설이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싸요. 여러분 그 WRC를 이제 계속 서울에서 하는 이유가요. 2만 명의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8월 첫째 주 휴가 시즌에는요 서울에 호텔들이 비어 있어. 싸요. 그래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땡스기빙 때는 거기 미국의 가장 큰 휴일이니까 모든 호텔 컨퍼런스룸이 다 비어있고 객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레이시 싸요. 근데 그거 장소 알아보는 그 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오퍼를 내면 꼭 다른 단체가 오퍼 들어와 있는 게 있대요. 뭐냐? 뉴에이지 단체예요. 어떠한 교회도 땡스기빙이 안 모이잖아요. 뉴에이지 단체들은 모여요. 우리는 뭐 미국에서는 평일에 모이기 힘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들은 매일 모입니다. 우리가 겉모습 보고 그냥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요. 지금 이 시대에요. 새 단체와 우상 문화는요. 문화를 만들어 놓고 후대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서 밥 먹고 살고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고 그냥 옷 갈아입고 살고 어디 뭐 이렇게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보니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깊게 제대로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이 시대 복음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굳이 좀 쓰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잡혀서 살고 있고 우상문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문화가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후대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멸망의 문화가 되는 것이에요. 요거에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잘 봐야 되는 것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면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딱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드는 사고방식에 뉴에이지나 불교에서 무슨 해탈이나 이런 거 계속 강조하면서 접신하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
세상의 깊은 것을 보라. 절대 겉모습 보고 속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복음의 깊은 것을 봐야겠다. 깊은 것. 첫 번째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에서 딱 정해놓으신 결론입니다. 무엇이냐? 성경 내용 이거예요. 결국에는 구약에서 새 절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책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새 절기. 뭐죠?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쓰고 나서 얘기할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신 것처럼 보이고 사도행전이 뭐 약간 뭐 기적적인 책처럼 보이고 뭐 이렇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겁니다. 새 사건. 새 사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까지만 쓰고 말씀을 드리면 새 절기 뭐예요? 유월절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감람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수장절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서는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세상을 깊게 보되 여기 속으면 안 되겠죠. 세상에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자인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주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결론을 주고 계셔요. 나의 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복음의 증인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제대로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세상을 살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리스도가 뭘 해결하셨느냐?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 가족에 관한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자, 일단 그걸 말하기 전에, 천국에 가서 살면은요, 어떤 모습으로 사나요? 얘들아, 날개가 있어? 천국에 가면? 얘들아, 이쪽 보고 내가 얘들아 그랬어. 제가 좀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쪽이 김희순지, 저쪽이 김진지, 헷갈려, 지금 말씀. 근데,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사나요? 좀 무슨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몇 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예? 아니, 제가 WRC 거기서 은혜 받고 맨날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제 카톡 거기에 올렸더니, 제 불신자, 중학교 때 불신자 친구가 보더니요, 저희 중학교 때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있거든요. 거기 글을 남겼더라고. 야, 민규 카톡 사진 봤냐? 엄청 늙었다. 이러면서. 그게 불신자예요. 목사 되게 고생되나 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대기업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막, 뭐, 그래도 우리처럼 지금 치킨집을 걱정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런 댓글 달리고 막 이랬는데. 저도 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한 22살 때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저 기억나요. 박종혁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슬림했던 박종혁 기억나요. 햄버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요. 2005년도 처음 왔을 때요. LA 최고의 킹카는 명성진이었어요. 봐,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 뭐, 어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인기가. 여러분은, 아니에요? 아니래요. 여러분은 천국 가면 몇 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딱 22살 때, 23살 때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그러면은 불신자식으로 얘기하자면 죽을 때 몇 살에 죽어야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 딱 가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 때 죽으면 할아버지 모습으로 천국에 거기 다음 세계에 있나? 너무 내용이 어려워졌어요? 날개 없고 영혼으로 있는 거잖아요. 영혼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육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왜 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거 없습니다. 가정제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없애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거 딱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영혼이 영원해요. 영혼이.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지옥이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삶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삶. 막 불 가운데 안 떨어뜨려놔도 시원한 데 갖다 놔도요.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것이죠. 절대 아무것에도 속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결론을 붙잡아라. 이거를 앞에 말, 뒤에 말 다 생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문제 많은데 자꾸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느냐? 말 잘하는 사람, 힘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아멘하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 하다가 다른 방법 속으로 다른 쪽으로 들어가다가 속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후대들에게 다른 잡다한 사단의 문화를 전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를 담당하는 교사들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냥 질문만 해도 돼요. 거울 보면서 질문하세요. 아예 거울에다 써놔. 거울 안 보고 전화기 보는 사람은 전화기에다 써놔요. 나는 후대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하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하는가.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명감을 느껴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다고 난리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나에게 어린아이들 3, 40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사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질문만 해도 답이 나요. 세상 문화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새신자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무엇을 전달해 줘야 하는가.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복음의 결론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겠죠.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결과. 저는 분명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류 목사님은 원판 메시지에서요. 결과는 뻔하다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뻔하다. 그냥 뻔한 결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고난 가운데 빠져있고 고난이 가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나라는요. 앞으로 재앙 가운데 빠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의하고 있는 분명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오늘도요 여러분 이거부터 딱 짚고 넘어가세요.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림을 그리겠죠. 나의 세계복음화. 오늘 1부 예배 때 명성진 집사께서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데 아니 이제 2부 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막 솔직한 기도
교회당을 주십시오. 주차장은 넓고. 하는데 내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웃게 웃어. 내가 왜 웃지 지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순간 내가 왜 웃고 있지? 이게 절실한 건데 지금 너무나 순수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넓고 아이들은 뛰놀 수 있으며 또 마음껏 제자를 키울 수 있고 내가 첫 마디에는 쿡 나왔다가 난 뒤에서는 계속 아 그렇지 내가 왜 웃고 있지? 그 뒤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나님 제발 응답하십시오. 그래요. 쟤는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평신도 제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뭐였더라 또? 다민족을 훈련하고. 자, 일단 여러분 분명한 언약을 딱 잡으시고 이번에 세계 랩런스의 주요 메시지잖아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당은 뭐예요? 교회당.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그려주시는 분은요, 새들백 교회 한 번씩 다녀오시고, 갈보리 셰플 하나씩 다녀오시고, 거기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제일 큰 데는요, 저 크렌저에 있는 그 흑인교회더라고. 한번 다녀오시고, 뭐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도전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분명한 결론과 결과를 알고 누리는 사람. 맞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5장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렘넌트 대학 그 페이퍼 속 그 주보 거기 뭐야 그 메시지 속에 거기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 넣어놨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사꾼목자 거짓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아예 거짓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나타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시대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죠. 계시록에서는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보존하고 전달할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요. 이 축복을요 다른 데서 받아도 축복인데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에서 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분명한 결론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모든 일은 모든 되어지는 것을 발판으로 누리는 것. 과정을 누리는 거. 결론과 결과를 알면은요 과정이 보여요. 아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과정이 안 보이니까요 작은 일에 속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델이 있다면 일곱 명의 렘넌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이거 메시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잖아요. 요셉의 문제, 요셉 가족 문제. 모세 자기 잘못한 거 없어. 태어나 보니까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해. 국가의 문제. 사무엘 하면 교회 문제. 다윗 세상에 나갔더니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사회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과정이었고 과정을 누릴 수 있었다. 이번에 그 렘넌트 대회 때 그 뮤지컬 보는데 그 뮤지컬 나오는데 이렇게 일곱 명의 렘넌트 멤버들을 그 피해서 만들고 싶었나 봐. 여호수아 나오고 또 누가 나왔었죠? 누구? 하여튼 누가 나왔어? 여호수아 나오고 에? 다니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나왔어 그 와중에. 다윗이 딱 나왔는데 다윗 배우가 뮤지컬 배우가 딱 나오는 순간 내 얼굴 딱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꽃미남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가 영 아닌 거야. 내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아, 영 아니다. 이래 저런 애 아, 뭐 이래 그랬는데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배우가 딱 멘트를 대사를 하는데 왜 생각보다 별로야? 이러는 거예요. 순간 내 뜨끔했어요. 왜요? 배우가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눈이 크고 쌍꺼풀 지고 막 이렇게 막 곱슬머리 쫙 되면서 막 뭐 이렇게 막 원빈 비슷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두리뭉실한 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아이 배우가 에이 뭐 이랬더니 딱 하는 말이에요. 왜
생각보다 별로야?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시기 질투 문제. 아니, 그 왕이 왜 죽이려, 사울 왕이 왜 죽이려고 해요. 인기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길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발판으로 누릴 수 있었다. 나에게 혹시나 지금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러지? 절대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된 게 이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고 구분을 지어라. 서론의 인생을 사는 사람, 본론의 인생을 사는 사람, 결론의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뭐 이게 1시간 넘어가는 메시지인데 지금 불과 30분 안에, 20분 안에 이게 너무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말 뒤에 말 생략한 게 많은데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어우,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중학생들 앉혀가지고 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도요. 이해되는 척 해야 돼요. 이해되는. 이거는요. 세계 리더들 때 중학생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서 류 목사님이 요번 메시지는 좀 쉽다면서 그걸 메시지를 받은 이렇게 적은 아이들도요. 요번 메시지 좀 쉽다고 하고 다 갔어요. 자, 이거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받았으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해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릇 준비. 여러분은 미국 복음화의 주역이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회에 나거나 뭐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요만큼 받잖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좀 가슴이 답답하고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깝깝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요만큼. 이번에 나가셨던 분들은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지옥 같은 곳을 또 돌아가나?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은혜를 요만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어.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그리고 요번에 나 주제 찬양에도 그거 계속 나오잖아. 바벨론을 살리러 가라! 이러잖아. 로마를 살리러 가라! 제가 마지막에 비행기 타면서 살리러 갑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막 가기 싫은 미국 갈 때는요, 이상하죠. 성령이 이상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공항에 가면은 그 카운터에서 그 일하는 직원들이, 송민규 고객님, 비즈니스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뭐 이랬어요. 가기 싫은 미국을 갈 때는. 요번에는 살리러 간다 하니까요, 꼬리 차리시더라고. 이제 공항에서는 계속 가기 싫은 얼굴 지어야겠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속도록. 결론. 그릇 준비한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릇 준비, 개인적으로.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음 주 이제 70인 메시지가 누가복음 10장 나오는데요. 10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멘트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야 될 현장에 대신 보내시는 70인 제자. 이 미국이 원래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신 거예요. 삼직의 권세를 똑같이 부여하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 그릇 준비하는 건 이겁니다. 62가지 3. 62가지가 뭔지 모르겠다. 21가지 3.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을 전도자의 삶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부흥의 그릇. 우리가 뭐 선교도 우리가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알려드리면 이번에 그 우리 모슬렘 선교회에서 주신 선교 헌금 그대로 오베 전도사에게 전달하고요. 오베 전도사 가을 학기 등록금
이렇게 해결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하려고 지금 많은 선교지도 있었고, 제가 언젠가는 또 한국 갔다 오더니 한국에는 동네 구청마다 어린이 뮤지컬을 하는데 LA에는 그게 없다면서 막 우리 뮤지컬 팀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LA에 공연할 때도 마땅치 않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선교하려고 하고 렘넌트 운동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응답받기에는 교회의 교세가 아직은 약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교하기 원하시고 어떤 렘넌트 운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실제로요, 조금이나마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요, 이건 뭐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인이 500명 이상은 돼야, 제대로 선교를 하려면 교인이 한 1,000명 이상은 돼야 가능할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담으시고요. 담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게, 지금까지는 깃발디는 지교회를 세웠다면 이제는 지교회마다 최소한 다락방이 4개 이상 돼가지고 100다락방 운동이 지역 현장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100개는 숫자에 불과해요. 100다락방 운동이 지교회를 통해서 펼쳐진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교회당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교회당 찾기 위해서 다 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이냐? 제일 먼저 응답받아오는 지역으로 무조건 갈 거예요. 그 방글라데시 타운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홈리스 셀터도요.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거 했더니 장소를 좀 옮겼다 하더라고요. 원래 거기 벌먼하고 칠가 거기였는데 장소를 조금 옮겼대요. 칠가하고 후버 거기 그 뭐야 거기 테니스 코트 있잖아요. 거기 뭐 그렇게 그렇게 막 그 쫙 사방으로 홈리스도 있는데 거기 상인들이 하도 이제 그 건물 주주하고 막 컴플레인하니까 그 주택하고 상가하고 건물이 붙어 있지 않은 테니스 코트를 옮겼다 하더라고. 조금 더 기도하시면, 한인타운 분들이 조금 더 기도하시면 더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옮긴 자리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더 가까워졌어. 생각해보세요. 거기 셀터 들어서면 저 라파의 팍 어떻게 되겠어요? 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 먹으러 여기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오. 어느 지역으로 가냐? 제일 먼저 응답받아온 대로 무조건 갑니다. 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시스템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안 보이는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도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요, 뭐 교회당 얘기하고 미국 살리 대표적인 교회 얘기하고 뭐 선교 얘기하고 뭐 교인이 1,000명 돼야 뭐 선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요, 여러분 눈동자에 이런 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시스템. 여러분 생각 속의 그릇이 커져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돈 없다는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약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는 약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일단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요 무조건 뭘 기획할 때 100명 단위로 기획하세요. 왜 너무 적어? 무조건 뭐 기획할 때 일단 100명 단위로 죄송해요 1,000명 단위로 뭐 스테디움 이런 거 기획하면서 이렇게 이미지 그러면서 대학부에서는요 뭐 이렇게 기획할 때 5천 대학 사이즈로.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보이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당의 협소함을 저는 그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지교회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보이는 시스템. 교회 안에 다락방, 교회 밖에 지교회, 보이는 시스템을 계속 펼쳐가서 실제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나의 자식을 위한 내 교회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공동체 세계복음화, RUTC. 우리 교회 이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렘넌트 대학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 대학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슴에는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는요, LA의 RUTC 운동과 함께 미국 전역의 RUTC 운동에 대한 그림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는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고 뻔한 결과를 알고 있고 힘이 있기에 모든 과정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거 딱 하나. 그릇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여름 전 세계 렘넌트 현장을 향하여 주신 그 메시지 한 부분을 전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현장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질 모든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현장 전도 지속하십시오.